KBS 홀을 가는 건데, 오늘 방송이 있죠. 여러분, 오늘 정말 특별한 여러분들 또 광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. 왜냐하면 KBS 방송국을 가고 있거든요, 지금. 오늘 그 김현철, 가수 김현철 형님이 열린음악회 방송을 오늘 찍어요. 그래서 아마 한 방송이 오늘 찍고 한 두 주 정도 사이에 방영이 되더라고요. 보게 되실 텐데 저의 브이로그를 그 백스테이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형한테 잘 보이려고. 밴드를 함께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어느덧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30년인가 조용필감이 단 탄생에 베이스를 맡고 있는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상민 씨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참 동생이지만 참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최고의 드러머 이상민 씨께서 그 유튜브 채널을 새로 오픈하셨어요? 네. 릴리스, 런칭하셨나요? 런칭했습니다. 런칭하셨어요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, 무엇보다도 다 필요 없습니다. 좋아요.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세요. 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하여튼, 저희들은 열심히, 상민 씨하고 저는 열심히 연주와 음악을 열심히 하면서 또 좋은 작품 활동도 조금 하고 또 연주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께 늘 행복한 아주 멋있는 음악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혼의 베이스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. 무조건이야 달려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가수 김현철입니다. 요즘에는 제가 이상민 군이 없으면 음악을 할 수 없습니다. 예. 그만큼 저의 소울메이트죠. 예. 음악의 이제 기본이 되는 리듬 파트를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상민 군이
대학교 2학년 때부터 오래전이죠. 그때부터 제가 상민 분을 먹여 살렸습니다. 거의 먹여 살렸다시피. 아니 농담이고요. 그 제가 처음 봤을 때 신사동에 있는 연습실에서 한상원 정원영 씨와 함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한상원 정원영 씨랑 음악을 할 때 이 드럼이 제일 높은 데 가 있었어요. 근데 제일 어린 아이가 드럼을 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이상민 분을 봤죠. 그거는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상민 분을 진짜 최고의 드럼으로 칭하고 또 칭하고 있을 겁니다. 이상민 군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한 두 달 하다가 닫았어요. 저 같은 게으른 사람은 못하겠더라고요. 하지만 이상민 군은 끈기와 그 자신의 지속성을 갖고 이 채널을 꼭 유지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장민님과 함께 놀아주시고 얘기 나눠주시고 같이 숨쉬고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러면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뭐 가끔가다 할 말이 있으면 제가 가끔 놀러 와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장민님은 앞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 보여?